광주시가 동구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아리백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을 목표로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까지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동구의 26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 설비를 구축하고 길가 22곳에 인공지능 폐쇄 회로를 설치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심을 만들 예정입니다.